디지빌 대구은행이 손자 회사인 캄보디아 스페셜라이즈드 뱅크가 캄보디아 프롬펜에서 현지 은행 건립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떼일 위기와 관련해 디지빌 대구은행이 봉합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고의성과 단순 과실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명확한 해명이 앞서 확산을 막고 있는 디지빌 대구은행의 속내의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수습되지 못하고 건네진 매매 대금 130여억 원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하이투자증권이 작년에 이루어낸 이익금 모두를 까먹는 경우가 되면서 김태우 회장의 입지는 좁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논란의 핵심은 약 133억 원의 건넨 시점과 부지 매입비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입니다. 현지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은행이 매입하려 한 부지의 당시 시세가 7,800만에서 8,000만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해당 부지는 캄보디아 산림청 소유로 2019년 현지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와 매각 예정가가 이미 지역사회에 알려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상황에 밝은 여러 관계자들은 특수은행에서 상업은행으로 승격하려면 상당한 비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계약 방식과 상대도 문제입니다. 현지 부동산 거래 시에 정부 소유 부동산의 경우 캄보디아 총리실의 승인서인 서선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구은행은 해당 승인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매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이번 사태가 외부로 알려진 지난달 25일 이후 이러한 사실을 신속히 공개하면서 현지 부동산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했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를 배포했습니다. 한편 거액을 집행하는 과정에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쳤다고 하지만 해당 건의 결제 라인은 물론 최고 결제권자의 책임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편 꼬리 자르기와 더불어 이번 사태의 본질을 획정하려는 의도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